안녕하세요. 심리 북튜버 송아지입니다. 아니, 심리학 책 전문 북튜버가 웬 가족법? 하고 들어오신 분 계시죠? 그것도 이렇게 막 로스쿨 한 번에 정리하는 뭐 가족법 이런 수험서 같은 책을 들고 왔을까? 제가 로스쿨 준비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대부분은 제가 심리학 책을 소개를 하겠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읽어야 하는 책이 있다든지 아니면 심리학 책 외에 다른 책을 읽고 나서 함께 나누고 싶은 책이 있을 때 이렇게 또 따로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가족법 같은 경우는요, 제가 상담을 할 때 개인을 대상으로 할 때뿐 아니라 부부라든지 가족을 대상으로 할 때는 이 가족법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공부를 합니다. 저는 법 알못이에요. 법 알못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분들에게 교양서로 어떤 법률 공부를 좀 하시고 싶은 분들은 김영사에서 나온 쉽고 재미있는 법률 여행인가 하는 그 책 시리즈로 나온 책이 있어요. 그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너는 왜 이런 책을 보니? 보시면 아시겠지만 책이 굉장히 얇아요. 엄청 얇고 판례를 포함을 해서 아주 핵심만 쏙쏙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바로바로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을 선택했습니다. 얇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오늘 이 영상을 만나신 분들에게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 이 가족법 책 내용 중 아주 일부만 나누고자 합니다. 공부를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싶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좀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 싶은 내용들을 위주로 이렇게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족법을 살짝 맛보기로 가볍게 즐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가족법이 뭔지 살짝 훑어드릴게요. 가족법은 우리나라 법에서 가장 방대하다고 할 수 있는 민법의 일부인 제4편인 친족 그리고 제5편인 상속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4편, 5편, 친족, 상속과 관련된 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표적으로 친족법에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족 그리고 친척의 어떤 범위나 어떤 종류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 약혼, 결혼, 뭐 이혼, 이런 양육 이런 것들을 다루는 종류의 어떤 혼인과 관련된 법,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관계에 대한 법, 뭐 친자, 친권, 입양 이런 문제들을 이제 다루는 거죠. 그리고 뭐 그 외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법에서는 뭐 상속에 관한 건 그리고 유언에 관련된 이제 그런 법들이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는 친족법을 먼저 시작을 할 건데 Q&A나 뭐 OX 같은 네 아니오로 이렇게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할게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라도 상대방의 잘못으로 헤어지게 되었을 때 정신적, 물질적 이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각자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동 재산이 아니라 각자의 재산으로 인정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실제 함께 살고 아이도 놓고 이렇게 하는 사실혼 관계에서는 서로 상속권이 인정이 될까요? 아니요, 안 됩니다. 참고로 사실혼 그 관계의 부부에서 출생한 자녀의 친권자를 이렇게 정하는 과정에서 부부가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혹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서 지정을 해야 하고요.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협의라든지 뭐 재판 같은 그런 과정은 법적 절차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협의 이혼할 때 어떤 양육권이라든지 친권 에 대해서 협의가 서로 안 되면은 가정법원이 그 직권으로 양육자를 지정할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당사자의 청구가 있을 때도 양육자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협의 이혼 말고 재판상 이혼을 할 때는 당사자의 청구가 없어도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양육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양육비 같은 경우에 자녀가 몇 살이 될 때까지 아니 몇 살이 되기 전까지 비용을 청구를 할 수가 있나요?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가능하고 또 과거의 양육비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양육비를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 가정법원이 상당한 담보를 이렇게 제공을 하거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친생 부인의 소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친생 부인의 소는 혼인 관계에서 출산한 아이가 아니라고, 즉 친생자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소송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내가 외도를 해서 아이를 낳은 경우에 남편은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날부터 2년 안에 저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에요 라는 이런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를 해야 합니다. 보통은 아내가 혼인 중에 이렇게 임신해서 낳은 자녀의 경우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을 하고요.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하거나 혼인 관계가 끝난 날 이후 300일 이내에 출생한 아이는 친자, 즉 친생자로 봅니다. 그리고 친생자라고 추정을 받는 아이는 친생 부인의 소에 의하지 않는 한 그 추정이 번복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다른 경우 남편이 본처 말고 내연녀와의 사이에서 만일 아이가 태어난 경우에 이 아이는 내연녀가 아닌 본처의 아이로 이렇게 출생신고가 됩니다. 이렇게 혼외 자식은 생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관계상 생모와는 아무 관계가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속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서 이렇게 본처 밑으로 들어간 그 혼의 자식의 자녀를 내연녀, 즉 생모의 자녀로 옮길 수 있습니다. 근데 당사자가 생존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당사자가 사망을 한 경우에는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네요. 어렵죠. 자, 그럼 입양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양은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해요. 친양자 입양과 일반 입양입니다. 친양자 입양 같은 경우에는 친부모와의 친자 관계를 단절을 한 후에 양부모와 친자 관계를 형성해서 그것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친양자가 될 때는요, 공동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이 좀 어렵죠. 일반 입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률적으로 친자 관계를 맺는 건데요. 일반 입양을 가더라도 친권 이외에는 친생 부모와 자녀 관계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친부의 성을 그대로 사용을 해도 되고 또 그 친부모의 재산도 상속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부양 의무도 있죠. 파양 같은 경우에는 입양을 했던 그런 양자와의 관계를 이렇게 종료하는 건데요. 협의상 파양이 있고 재판상 파양이 있습니다. 협의상 파양 같은 경우에는 파양을 신고할 때 이 파양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기타 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법원이 이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수리를 하여야만 합니다. 재판상 파양 같은 경우에는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1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재판상 이혼 같은 경우에도 배우자가 3년 동안 그 생사가 분명하지 않을 때 할 수가 있습니다. 친양자를 입양할 때 친생부모의 입양 동의를 예외 없이 반드시 받아야 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만약에 친생부모가 친권이 상실되었거나 아니면 뭐 소재가 불확실할 때는 동의 없이도 입양자는 양부모나 아니면 그 혈족 그리고 뭐 그 인척 사이의 친계 아니면 어떤 그런 촌수와 관련해서 입양 신고를 하면 출생한 때부터 혼인 중에 출생한 것으로 동일한 것이 될까요? 그렇진 않고요. 출생한 때부터가 아니라 입양을 한 때부터 그 혈족과 인척으로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완전 맥락 없죠. 근데 가족법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렵기는 하지만 정말 재미가 있어요. 단어들이 좀 생소해서 좀 이렇게 찾아가면서 단어의 뜻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본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서 늘 일어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에요. 상담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활 법률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내용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상속에 대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눈 다음에 다시 심리 북튜버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